우리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의 창시자이며 하나님이 복음을 이 땅에 베푸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이 땅에 이루실 때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셨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이 모든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창시자이시고 복음의 진행자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시되 모든 영광과 모든 찬양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집중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모든 것과 연관시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사도를 그냥 평범하게 사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요 사도를 누구와 연관시켰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시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자, 그 다음에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 형제라고 부를 때 그는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형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에 대하여도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그것이 사도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모든 것에 다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7절 말씀을 보면은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분이었는데 이 에바브라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와의 관계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나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와의 관계로 표현되고 있으며 실제로 그렇게 표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직분을 받으셨습니까? 내가 집사님입니까? 그렇다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집사인 나는, 그렇게 표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집사는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다른 어디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집사예요. 나는 다른 사람의 집사가 아닙니다. 왜 서양에 보면은 귀족 집안에 집사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거는 그 집안의 집사일 뿐입니다. 나는 귀족 집안의 하인같이 일하는 집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집사입니다. 내가 권사입니까? 그렇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사인 것입니다. 내가 안수집사입니까? 그렇다면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안수집사인 것입니다. 다른 누구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인 나. 이것이 우리의 참된 모습인 거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로 자신의 모든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의 구원을 표현하는데 나라, 즉 우리의 국적이 변경된 것으로 말씀합니다. 흑암의 나라에서부터 그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시민권이 바뀐 거예요. 그 사람의 국적이 변경된 겁니다. 그런데 그가 들어간 나라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였던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은 속량입니다. 즉 죄의 권세, 사망의 종으로 살던 자를 자유롭게 해방시키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속량이라고 부르는데 이 속량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보면은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그리스도와의 관계, 이것이 우리의 존재를 규정하는 것이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나를 존재하게 했고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나를 세우고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고 있으며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사도가 골로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바로 알되 우리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그 관계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사도는 골로새서 1장 15절 이하에서 그리스도의 그 탁월하심에 대해서 몇 가지로 말씀하는데 첫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거룩하심을 우리들에게 그대로 보여주시는 참된 형상이었던 것이지요.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즉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찬란하게 비추는 마치 영광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본체, 즉 하나님의 본질이 있다면 그 본질을 우리들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형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들에게 알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자라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고 그리스도를 참되게 아는 자라야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3절에 보면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아들을 공경치 않는데 아버지는 공경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아들을 공경하는 자라야 진정으로 아버지를 공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참되게 경배하는 자라야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그리스도를 바로 알지 못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무지함과 나태함, 우리 속에 있는 내재하는 죄, 그리고 우리 밖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하고 있는 사탄, 이런 많은 요인들이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리스도를 참되게 섬기는 일들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은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 신, 즉 악한 영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로 알고 섬기는 일을 방해합니다.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광채가 비추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방해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무능함, 우리의 부족함, 이것 또한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는데 심각하게 장애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되 그리스도를 힘써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분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만물의 창조주였습니다. 16절 말씀 보면은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땅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어쨌든 모든 피조물들을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만물은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16절 끝에 보면은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 17절 하반절을 보면은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즉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이 보존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만물이 질서 있게 운행되어 가며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만물들이 그 통치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계가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여호와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들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그대로 해당되는 사실인 거예요.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보존하시며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들을 그대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그리스도 자신이 참된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이 사실 때문에 초대교회는 400년 동안 논쟁을 합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냐 그리고 동일하신 하나님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벌이고 이 일로 인해서 혹은 추방당하고 혹은 형벌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아주 모진 어려움들을 겪기도 했던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시냐 바로 그 사실 즉 하나님이시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초대교회에 가장 처음 만들어진 큰 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는 인간으로만 알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육체로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육체로 아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아무리 높이 칭송을 한다 하여도 그리스도를 참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인류의 최고의 스승이라고 아무리 높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리스도께 대한 참된 경배로 이끌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분인지를 바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18절 말씀은 그리스도를 교회와의 관계에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몸은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여기 근본이라고 하는 말은 시작이란 말입니다. 처음 시작. 그리스도는 교회의 시작이 되시는 분이시다. 즉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가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으로 인하여 타락한 인생들, 그는 범죄하고 하나님께 원수가 되었고 죽음에 이르러
영원한 멸망을 갖게 되었는데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로마서 5장은 이 처음 아담, 인류의 최초의 조상인 아담으로 말미암아 범죄가 들어왔지만 둘째 아담이라는 상징으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죄사함을 얻고 영생을 얻은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존재라고 표현하십니다. 여러분,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이죠. 그리고 그 새로운 피조물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18절에서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고 표현한 거죠. 그리스도는 머리가 되고 교회는 몸이 되고 성도는 그 몸의 지체가 된다는 이야기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하나예요. 뗄 수가 없습니다. 사람 이렇게 있으면은 머리가 없는 사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머리가 없는 사람, 야, 그 뭐 얼마나 무서워요, 그죠? 예, 아, 이 최근에 그 인터넷에 이 머리를 이 참수하는 그 이런 그 동영상을 올리는 아주 멋된 테러 집단이 있죠. 예, 전 세계가 이 공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테러 집단들이 사람 머리 칼로 목을 이 참 그거를 그대로 올린 거예요. 그대로. 그래 애들이 그거를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야 저건 멋있게 멋있겠다 이러는 거야 지금. 이 우리나라에서도 이 고등학교 뭐 이 졸업하고 뭐 공부 이 대학 입시 준비하던 애가 그 터키로 가가지고 이 테러 집단에 그 합류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뭐 그 문제로 시끌시끌했는데 도대체 그 아이가 왜 거기까지 갔느냐? 인터넷에서 그런 걸 보고 멋지다, 나도 한번 해보자. 그러고 간 거예요. 비참하죠. 사람은 이 목을 자르면은 머리와 몸이 분리가 되면 죽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존재인 거예요. 그것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몸의 머리가 되신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생명이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고 생명의 활동도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고 생명의 모든 의미 있는 일들이 그리스도에게서부터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머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우리의 뇌를 의미하는 거예요. 뇌. 옛날에는 뭐 여기 목 위가 머리 그랬잖아요. 그래서 머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 뭐 여기 다 뭐 중요한 거 있죠. 뭐 눈, 코, 입도 다 중요하고 또 소중한 머리카락, 그죠? 예. 머리카락도 있을 때는 몰라요. 없어져 보세요. 아, 이거 참 심각합니다. 근데 가장 핵심되는 것, 머리를 머리되게 하는 건 무엇이냐? 그거는 바로 뇌인 것이죠. 뇌가 머리를 머리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뇌가 우리 몸의 생명을 유지하고 몸을 제대로 움직이게 만들고 그 뇌가 사람을 사람 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라고 표현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즉 그리스도와의 하나됨이 생생하게 살아있을 때
몸인 교회와 성도들은 생명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생생하게 살아 역사하고 있을 때 몸인 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의 활동을 건강하게 할 수 있으며 그리스도의 관계가 생생하게 살아있을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미 있는 참된 일들을 행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20세기에 들어와서 가장 발달한 것 중에 하나는 뇌에 대한 연구입니다. 옛날에는 뇌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생겼고 어떤 작용을 하는지 잘 몰랐어요. 20세기에 들어와서 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뇌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되었는데 뇌는 크게 세 개의 뇌로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처음의 것은 간뇌, 뇌간이라고 하는 뇌간. 척추가 있으면 우리 등으로부터 올라간 이 척추가 있으면 척추 제일 끝에 이 머리 뒤통수에 머리와 척추가 만납니다. 그리고 그 끝에 이렇게 뇌가 있어요. 뇌가. 이게 뇌간이라고 부르는 부분이에요. 이 뇌간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몸의 어떤 부분을 통제하느냐 하면은 호흡과 심장 이런 것들을 뇌간이 통제하는 거예요. 즉 뇌간이라고 하는 것이 건강하게 생생하게 살아있을 때 호흡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호흡 내가 숨 쉬어야지 하면서 의식 안 해도 무의식 중에 호흡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늘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호흡은 폐가 하는 걸까요? 폐는 호흡의 도구예요. 이 도구가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늘 움직이게 하는 게 누구의 역할이라고요? 네, 뇌간의 역할. 또 심장. 이 심장도 우리는 늘 심장이 박동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피를 온몸으로 보내는데 이 일을 무엇이 하고 있다고요? 예, 간뇌가. 뇌간이라고 하는 것, 척추에 붙어 있는 가장 처음의 뇌, 이것이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를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도를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시간을 안 냈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무엇에 문제가 생긴 거냐 하면은 요 호흡을 주장하는 뇌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즉 그리스도와의 관계, 그 하나됨, 생생한 영적 교통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호흡을 하지 못하는 순간이 온 겁니다. 그리스도와 살아있는 관계가 유지되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속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생각 속에 그리스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사람에게는 주일날 되면 교회 나가야지 요거 하나만 있어. 그리스도는 계시지 않는 거예요. 교회 가야지 하는 마음만 있는 사람과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있는 사람은 다른 겁니다.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있고 그리스도가 그 마음속에서 역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역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즉 그에게는 뇌간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제대로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뇌는 작은 뇌입니다. 작은 뇌, 즉 소뇌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소뇌는 무엇을 주관하느냐 하면은 우리 몸의 균형, 감각, 공간 감각 이런 것들을 주관해서 운동 능력을 발휘하게 하는 것이 이 소뇌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소뇌가 발달한 사람은 운동을 잘해요. 운동을 잘합니다. 이 사람은 뭐 이 공간 감각과 균형 감각 같은 것들이 아주 발달해 있죠. 공간 이 감각이 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그래서 두 다리로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달려가도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다 이 작은 뇌, 이 소뇌가 담당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소뇌 그것이 혼자 하는 거 아니죠. 호흡할 때 폐라고 하는 이 기관을 사용하는 것처럼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우리 귀 속에
우리 귀 속에 달팽이관이라고 하는 이런 조그마한 이런 기관이 있어요. 그 기관 속에 먼지보다 작은 이 뼈 조각들이, 그 아주 조그만 뼈 조각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속에는 먼지보다 작은 구슬이 들어있어. 이래가지고 그 구슬이 움직여 다녀요. 이, 그 속에서. 그러면은 구슬이 움직이는 걸 이렇게 측정을 해가지고 그 속에 있는 뼈가 이거를 연결을 해줘서 신경으로 전달하면 작은 뇌가 그것을 가지고 우리 몸을 조절하게 돼 있어요. 예? 그 이 작은 뇌가 이 운동신경, 우리가 운동신경 발달했다 그러잖아요. 그럴 때 그 부분은 무엇과 연관되어 있느냐? 작은 뇌와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이 소뇌가 약하다 하게 되면 운동력이 떨어져요. 어떤 사람 보면은 뭐 다른 거 다 잘하는데 운동은 못해. 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작은 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봉사하며 섬기는 모든 일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모든 일들, 그리고 전도하며 전파하는 모든 일들, 이런 것들은 무엇과 연관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생생한, 그리스도에 연합된 그 생명의 작용인 거예요. 이게 뇌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살아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우리는 머리라고 부릅니다.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러면 이 머리와 연합이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머리와의 관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머리와의 관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면 우리 몸에는 각종 장애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이 움직이지 못할 때 그거는 머리와의 연결이 지금 끊어졌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이 여기 위는 살아있는데 여 밑으로는 죽었다. 그럴 때 연결이 끊어진 거예요. 연결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뇌가 생생하게 활동을 하면서 연결이 원활하게 되어 있으면 우리의 몸이 튼튼하고 힘을 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문제는 뇌에 이상이 생기는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영적으로 볼 때 그리스도 자신이 이상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이상이 생기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뇌의 세 번째 부분은 대뇌, 제일 큰 부분, 많은 부분입니다. 요 대뇌가 인간적인 모든 기능들을 담당해요.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 이게 모두 다 이 대뇌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이게 어디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대뇌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 깨달음이 그 마음속에 충격을 주고 하면서 감동하게 되는 것도 다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면은 대뇌에서 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치매잖아요. 요새 뭐 치매에 대해서 뭐 참 두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예. 50세 이상 되면은 보건소에 가면은 치매 검사 무료로 하고요. 그 다음에 처방도 해주고 막 치료할 수 있도록 해준답니다. 한번 가서 검사 한번 해보세요. 요새는 잘 잊어버립니다. 뭐, 사람 이름도 잊어버리고, 그래가지고, 왜 누구 있잖아? 거기, 그 왜 있잖아? 그 왜 있잖아? 그래. 아, 누군데? 아, 그 왜? 아니, 그 왜가 누구야? 도대체. 예. 그래, 겨우 이제 생각해내는 거죠. 예. 그 왜 있잖아? 그 언제, 뭐, 어떻게, 누구, 뭐, 어떻게 했던 누구? 그러면, 아, 누구? 그러면 그제서야, 아이고, 그래, 내가 그 사람을 내가 왜 잊어버렸어? 잊어버릴 수 없는 사람인데 잊어버리는 일이 있잖아요. 힌트를 줬을 때 알아챌 수 있는 거는 아직은 건망증의 단계입니다. 그러나 힌트를 줬을 때 알아듣지 못하는 것은 아직은 심각하게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잊어버린다는 것도 모르면은 이제 다 된 겁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뇌의 작용이 방해를 받는 거예요. 뇌의 작용을 방해하는 일들은 다양한 요인이 있죠.
뇌세포 자체 문제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뇌세포는 우리 머릿속에 1조개 정도가 있대요. 굉장히 많은 겁니다. 1조개라고 하는 뇌세포가 이 나무 뿌리처럼 이 뿌리가 달린 그런 모양으로 있어요. 그래가지고 뿌리와 뿌리가 얽히고 설킨 이런 관계가 되어서 많은 덩어리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요게 1조개가 있대요. 그런데 요 뇌세포는 특징이 뭐냐면은 숫자가 이게 뇌세포가 세포 분열을 해가지고 늘어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몸은 이 상처를 입으면은 이렇게 저절로 아물고 세포들이 정상적으로 활동해요. 우리 몸은 때가 나오면서 세포들이 죽지만 죽은 세포만큼 새로운 세포가 생겨요. 근데 뇌세포는 새로운 세포가 안 생긴답니다. 죽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 세포들이 많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예, 뇌 활동이 적어지는 거죠. 요 부분이 심각하게 문제가 생기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예전에 왜 광우병? 예, 광우병이 무섭다 그랬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소에게 생기는 질병인데 소 뇌가 마치 골다공증 생긴 뼈처럼 구멍이 뽕뽕뽕뽕 뚫리는 그래서 이 소가 그냥 쓰러져 죽는 그게 바로 이 광우병이래요. 그런데 사람의 뇌 속에 그런 비슷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알츠하이머병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유명한 치매 병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 게 뭐냐면은 기억이 사라지는 거예요. 기억이. 중요한 기억들이 사라져요. 예전에 제가 어느 집에 신방을 갔는데 그 권사님 집에 신방 갔어요. 권사님이 가서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머니, 시어머니를 모시고 계신데 이 시어머님도 권사님이야. 연세가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목사님 오셨어요. 예배 드리죠. 그러니까 알았다. 그리고서는 이제 방에서 나오시는데 지팡이를 짚고 나오시더라고. 근데 지팡이는 들었는데 서서 나오는 게 아니라 앉아서 엉덩이로 이렇게 뭉기적뭉기적 되면서 지팡이 짚고 뭉기적뭉기적 지팡이 짚고 뭉기적뭉기적 그러면서 방에서 나오시더라고. 그래 아니 어떻게 되신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 치매신데 걷는 걸 잊어버렸대. 그래가지고 지팡이는 언제든지 챙기는 거야. 아, 어디 가든 지팡이는 들고 다니시는데 걷는 건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참 그런 일도 있구나. 그러니까 치매 증상 중에는 어떤 것들도 있냐면은 운동 능력이 사라지는 것도 있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서는 거 이것도 잊어버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파킨슨시병 그런 것들 움직임이 없어 굳어가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도 이 치매 현상 중에 하나랍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치매에 걸리면은 얼마나 무섭겠어요.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적인 치매.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나누었던 그 아름다운 교제, 주님께로부터 받았던 은혜와 사랑, 그로 말미암은 감격과 기쁨, 그 속에서 생생하게 누리던 그 신앙의 아름다움, 이런 것들이 점점 사라지고 어느덧 나는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구원의 사실들 어떤 큼직큼직한 제목들은 있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생생한 어떤 기억들은 사라진 상태, 이 영적인 치매 상태예요. 우리 뇌세포는 날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생기지 않는데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요새 왜 치매 예방 해가지고 뭘 해봐라, 뭘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고스톱을 쳐라 이런 얘기도 있어요. 고스톱 쳐라. 보면은 똑같은 그 4장씩 왜 같은 거잖아요. 이거 이렇게 모아놓고 그 다음에 그것 가지고 계산도 하고 뭐 하는 이거 간단한 거지만 뇌를 계속 움직여줘라 그러는 거죠. 뇌를 계속 움직여줘라. 여러분 움직여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점점 죽어지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하고 있어봐요. 그러면은 점점 죽어지는 겁니다. 왜? 뇌세포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활동을 안 하면, 뇌를 활동시키지 않으면 뇌세포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는 몸의 머리입니다. 그리스도 자신이 뇌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원활한 영적 관계가 이루어져 있지 못합니다. 그럴 경우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깊이 생각하시고 그 머릿속에 핵심이 되는 이 뇌의 작용이 잘못될 경우에 우리 몸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이 왜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왜 신앙의 경건에 힘쓰지 못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지를 못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왜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살지를 못합니까? 그 모든 문제들은 그리스도와의 관계 하나로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방해하는 요인들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그리스도와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고 그 연합 속에서 생생한 영적 교통이 있어야 우리는 신앙의 힘과 능력, 생명력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사라지면 신앙의 모든 의미가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그분과의 영적인 교통, 생생한 교제의 삶,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과 영적 교통의 자리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력으로 충만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누리는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